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을 보면요, 팀장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수급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오늘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이유가 저는 못 찾겠던데요. 미국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주 폭등하고. 그러니까 순환 쪽,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펀더멘탈 쪽으로는 볼 게 펀더멘탈 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미국 쪽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 교통안전국 쪽에서 이제 발표한 그러니까 미국 하루 공항 이용객 수 자체가 100만 명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쵸, 예. 그런. 물론 이제 그 파우치 연구소장은 이번에 그 연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것이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미국이 그 금요일 날 장중에 S&P가 3% 빠지고 나스닥이 네. 5%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올랐었어요. 금융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일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네. 결국 뭐냐면 시장은 지금 현재 그 기술주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거라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걸리는 거죠. 뭐냐면 저는 그것만 걸리는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 자체가 과열이라는 걸리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주식시장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네.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특히나 소프트뱅크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일본 증시에서 7%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려를 좀 삼고 있는 거고요. 파생상품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따져놓고 보면 약 한 5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게 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최근 들어서 아주 급등을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네. 근데 이제 초반에야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연준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웹더독 현상.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먼저 이게 들어 올리니까 그쪽으로 가더라. 그렇게 해서 네. 따라와서 지금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펀더멘탈을 무시한 상태로 주가가 올라갔다. 이걸 보시면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 이익이에요. EPS 자체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주가만 폭등을 했죠. S&P 자체가. 이미 그러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러한 경기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 실적을 무시한 상태에서 올라왔다. 그다음에 예,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왔. 당연히 잘 나올 수가 네. 있죠. 언택트니까. 그렇게 해서 잘 나왔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베스트바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얼마 전에 시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 언택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온 건 맞아. 근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건가는 난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이던스는 하향주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택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근데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런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이슈, 어떻게 보면 이건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슈에도 굉장히 변동성은 그 이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주목할 게 이제 또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용지표 지금 살펴보면 네. 이렇게 그 지난달에 173만 명에서 137만 명 증가로 줄었고요. 네. 제조업단 줄어들었고 그 건설도 줄었고 서비스업도 당연히 줄었고요. 증가한 거는 이거죠. 가버먼트, 정부. 정부 지출이 커졌죠. 정부 쪽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 센서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고용이 급격하게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실업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영구 실업자 있죠. 네. 그러니까 임시 해고를 해놨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대로 해고가 돼버리는 그런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마감 즈음에 파월 연율 의장이 발언이 있었거든요. 파월 연율 의장이 고용 지표 잘 나온 건 맞아. 근데 그 하나하나 까보면 정말 안 좋더라.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이 되려면 멀었다. 그러니까 뭐 저금리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안에 하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표현을 개선은 됐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선은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지금 현재 보면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죠. 1.6% 네. 빠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SMI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틱톡을 15일까지로 트럼프가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안 된다. 막아버렸잖아요. 이번 주 안에 관련된 기업이 나와야 돼요. 인수 기업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서 이제 문우신이나 폼페이오가 그 얘기였거든요. 네. 야 이거 틱톡 말고도 중국산 앱들 더 많이 규제를 해야 돼. 이건 중국과의 싸움을 하자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적절히 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영통신을 통해 가지고 야 우리 미국 갖고 있는 국채 다 정리를 해버릴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상반기 때 이미 한 1160억? 1600억인가? 뭐 그 달러 정도를 이미 매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으니. 오늘도 매수가 이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거죠. 신용장군은 꽉 찼고 모든 게 다 꽉 찼다는 말씀이시죠. 신용장군은 꽉 찼고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일부 IPO 종목들에 대한 예탁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급격하게 IPO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매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봉착돼 있고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 힘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의 움직임보다는 테마 종목의 그렇죠. 빠른 매매가 굉장히 그게 이제 요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2차전지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뭐 대형주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뭐 풍력 그거 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테마 종목들에 의해서 변화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대체적으로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향후에 오늘 미국장 휴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미중 간의 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테슬라나 애플을 비롯한 여타 아마존이라든지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 조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변동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탈과 다르게 유동성에서 올라왔으면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으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이 뭐 과거 지난 3월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조정을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네. 잠깐 쉬어가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테마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적정인 대응보다는 네. 시장 전체를 보면서 뭐 적정인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렇게 테마 장세가 펼쳐질 때 그걸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한 발 물러서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